결국 두 남자가 향한 것은 중국이라는 형님 웰빙이 지금 춘바람이 났어. 춘바람이. 와. 이른 아침부터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바로 청나라 역대 황제들의 여름 휴양지인 비서센장. 이곳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서 매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에 모이는데, 최근 중국에 불어닥친 춤바람으로 많은 중국 사람들이 탱고, 살사, 차차 등 춤을 추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이제는 중국에서 아침에 태극권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춤을 추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중국 가면 아침에 태극권하고 막 이런 거 생각,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나도 사실은 중국 가면 이런 어떤 전통 무술을 가지고 아침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신나는 춤바람 세상인가 보여. 아, 신나는 세상이요. 완전 분위기 바뀌어서 저는 춤이야. 그렇소, 이게. 아침부터, 어제부터. 춤을 추면 세상 사람이. 비서산장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볼거리는 공원을 누비고 다니는 너르. 199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비서산장은 야생 너르와 산토끼, 산닭 등 동물들을 자유롭게 방목하고 있어서 동물들과 함께 공원을 걸으며 진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노루는 사람이 다가가도 전혀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을 달라고 사람들을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준영이 직접 어린 노루들에게 복숭아를 주려는데 다가오고 있어. 애가 눈이 돌아가는데, 눈 돌아가자. 아침에 곰침이 살살 설지, 친구야. 온다. 근데 내 손이랑 같이 먹을 것 같아. 두 마리 붙었다. 이거 먹어. 형 먹겠다. 준영이 직접 어린 노루들에게 복숭아를 지르는데. 해 크다. 애기들이다 얘네들아. 반짝이가 들여라. 반짝이가 들여라. 들여가 또 먹어. 어린 노루를 위해서 손수 복숭아를 쪼개서 드리는 준영. 그새를 못 참고 복숭아를 통째 집어 먹는 녀석까지. 발로 살짝. 또 이거 먹여주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 친구야, 너 이름이 뭐니? 천천히. 슬로우. 그렇지. 에이. 얘네들이 사람을 겁을 안 내네. 이거 먹어. 원래 이런 애들 혹시 잘 도망가는데 무서워서. 자, 이거부터 먼저 먹고.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친숙해서 그런가? 같이 자라서. 그렇지. 국물 뚝뚝. 와, 너무 들이댄다. 많이 굶었다, 이거 아침에. 자. 공복이요, 지금 야들은 지금. 공복이요. 눈에 지금 똥불 끼어. 공복이냐? 형은 없는데. 형한테는 오지 않으려. 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노루는 사람이 다가가도 전혀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을 달라고 사람들을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한편 다 큰 노루들은 훨씬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펼치는데 아예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을 발견하면 먹을 걸 달라고 졸졸 따라오기도 한다. 한편 비서산장에서 한국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포인트가 있었으니 열하라고 새겨진 비석이 바로 그곳인데,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의 배경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열하. 어디서 많이 듣던 호요. 그래,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 그게 여기서 나온 여기서 것이. 이제 이 여기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오늘 집에서 일기 써야지. 이렇게 일기를 써. 그게 열하. 그랬어. 여기는 겨울이 돼도 얼지 않는 날. 어떤 그런. 1780년에 연암 박지원은 사신들과 함께 청나라 황제의 칠순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청도를 방문했는데, 그때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보고 느낀 것을 쓴 기행집이 바로 열하일기다. 두 남자는 이곳에서 열린 눈으로 세상을 넓게 봤던 연암 박지원 선생의 어를 느낄 수 있었다.